장비빨을 세우면 요리 고자 주부도 셰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장비빨 임맘이에요. 제가 기계 쪽은 밝은데 요리는 관심도 없고 정말 못하거든요. 레시피 보고 만들어도 매번 폭망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저예요. 남들은 에어프라이어 하나면은 멋진 요리를 척척 만들어내던데 저는 만들면 다 마르고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장비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거 쓰면 되겠죠. 에어프라이어의 원조, 에어프라이어의 명품 브랜드인 필립스에서 이번에 저 같은 요리 바보를 위해서 똑똑한 에어프라이어가 나왔대요.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좋은 거 다 알지만 저 같은 요리 똥손은 돼지목의 진주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AI 아시나요?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그게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1500번이 넘는 테스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이상적인 조리 시간과 온도를 설정해주는 AI 기술이 탑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재료 상관없이 넣기만 하면 맛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과연 그럴지 함께 살펴봐요. 제가 겉박스는 너무 커가지고 미리 뜯어놨어요. 이따만한 박스에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박스 진짜 크죠. 에어프라이어는 용량이 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싱글이나 신혼부부시면 작은 사이즈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일단 크기가 좀 커야 음식도 여유롭게 조리할 수 있고요. 또 공기가 잘 순환되기 때문에 음식도 골고루 잘 익어요. 제가 또 이론은 또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꺼내볼게요. 위에는 제가 뜯어놨거든요. 이렇게 레시피북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레시피북이 들어있고요. 그릴망이 들어있네요. 그릴망 이렇게 들어있고요. 위에 이렇게 종이 틀을 빼내면 무게는 장난 아니야. 이렇게 생겼네요. 블랙과 골드가 잘 어울려진 디자인인데요. 겉보기의 디자인은 전작과 크게 다르진 않네요. 크기는 433, 322, 316mm입니다. 이렇게. 코드도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서 정리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이렇게. 코드 길이는 0.8m고요. 80cm입니다. 딱 좋죠. 220V 전용이고요. 소비 전력은 2200W입니다. 음식이 1.4kg까지 조리가 가능하고요. 바스켓 크기가 대각선으로 26.2cm로 아주 넉넉해서 어떤 요리든지 한 번에 조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래쪽에 이렇게 레일이 들어있어서 부드럽게 열리네요. 이렇게 분리가 다 됩니다. 닦기 편하게 생겼다. 이렇게 다 분리가 됩니다. 과연 저 같은 요리 바보도 멋진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버튼부터 같이 살펴봐요. 다이얼이 하나 크게 보이고요. 버튼이 몇 개가 보이죠. 깔끔하게 생겨서 닦기 편할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가 기름때가 잘 끼는데 튀어나온 거 많으면 닦기 불편하잖아요. 바스켓 역시 아까 보니까 분리가 다 돼가지고요. 분리세척이 가능하고 이거 식기세척기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다이얼을 돌려서 냉동식품, 야채, 생선, 고기, 통닭 모두 중 하나를 선택하고 버튼만 눌러주면 온도와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조절된대요. 진짜 그래? 재료만 선택하면 재료 양 같은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레시피대로 따라해도 실패하는 게 양에 따른 온도, 시간 조절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못하는데 알아서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얘는 중간에 흔들라고도 알려준대요.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는 음식을 뒤집어줄 필요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 거기다가 흔들 타이밍까지 알려준다고 해요. 여기 종 모양이 있다는데 종 모양이 흔들리고 소리도 난다고 합니다. 알아서 온도, 시간 설정도 해주고 흔들고 섞을 타이밍까지 알려준다고 하니까 웬만한 바보 아니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해서 성공하면은 진짜 아무나 다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에어프라이어 요리를 해볼게요. 요리라고도 할 수 없는 간단한 것들이지만 저는 매번 실패하던 거거든요. 에어프라이어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간단하게 요리 뚝딱 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리 못하는 사람 기준으로 봐주시고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요리 해볼게요. 주말에 먹고 남은 치킨인데요. 배달시켜서 먹고 나면은 처음에 맛있을 때 몇 조각 먹고 꼭 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지게 되더라고요. 냉장고에 먹다 남은 치킨 항상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리한다고 하고 첫 번째로는 치킨 데우기 할 거예요.
저는 이것도 가지고 있던 에어프라이어로 하면은 딱딱하게 됐었거든요. 죽은 치킨 살리기가 에어프라이어의 대표 기술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똥손이어도 죽은 치킨 살리기도 안 되면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도전해 볼게요. 열고, 야, 그냥 이렇게 다 대충 얍 때려 붓습니다. 다이얼에서 뭘 고르지? 다이얼에 보면은 냉동식품, 뭐 이거는 감자튀김인가? 생선, 고기 모드, 통닭 이렇게 있거든요. 고기 모드 선택할게요. 고기 모드는 닭다리, 목살, 삼겹살 등 같은 거 할 때 적합한 기능이거든요. 요거 선택 어떻게 해? 오! 오! 보셨습니까, 여러분? 선택하고 얘 그냥 누르니까 바로 시작됐어요. 오, 짱 좋아. 엄청난 바람 소리가 나면서 지금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지? 기다리면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드라마나 볼까? 이거 뭐지? 아, 흔들어주라는 건가 보다. 소리 나네요, 그쵸? 오, 우와. 흔들어주라는 건가? 와, 되게 바삭하게 됐다. 맛있다. 가은아, 치킨 먹을래?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어때요? 바삭하죠? 네. 막 갓 싸웠을 때보다 더 맛있지 않아? 처음부터 더 맛있지? 좋아요. 처음보다 더 바삭해요. 기름 이렇게 고인 거 보여요? 와, 이거 기름을 우리가 먹었던 거야. 가온아, 기름 보여? 응. 기름 보여? 기름 많이 고였지? 응. 치킨 살리기에 성공해가지고 아이가 진짜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신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냉동 감자튀김에 도전해 볼게요.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는 냉동식품 해동할 필요 없이 냉동 상태 그대로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마트에서 바로 사온 거고요. 에어프라이어용 감자튀김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기름에 튀기는 그런 감자튀김인 것 같고요. 2kg에 4, 5천 원 정도 하나? 제일 저렴한 걸로 구매해 왔습니다. 열고 이게 1.4kg 용량이라 1kg 넘게 조리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많이 넣어볼게요. 많이. 식용유만 조금 칠게요. 냉동식품 모드도 선택하고 누르면 된다는 거지? 됐다. 이렇게 하면은 예열 없이 바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조리가 빠르더라고요. 아까도 치킨 하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온도 시간 설정됐었거든요. 이게 되는데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막 계산하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냉동식품을 예열 같은 거 없이 해동 없이 지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진짜 좋네요. 저 같은 사람이 뭐 예열이라든지 해동 같은 거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흔들어주라고 나오죠, 이렇게? 흔들지 않아도 밑에까지 이렇게 다 잘 익었어요. 보이죠? 맛있지? 네. 기름기도 적지? 바삭바삭하지만 타지 않고 맛있어요. 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요리에 근접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용 냉동 생지빵이 있더라고요. 이게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로 미리 한번 돌려봤는데 속이 잘 안 익어요. 기존 에어프라이어는 속이 잘 안 익어요. 이거를 실온에서 해동한 다음에 익히라고 하는데 이게 아침에 애들 먹이고 싶은데 언제 그렇게 해동하고 또 예열하고 언제 그렇게 익혀요. 근데 필립스 요거 스마트 센싱 에어프라이어는 해동 없이 익는다고 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자동 모드를 써보니까 재료가 작으면은 약간 오차가 있으니까요. 끝나기 전에 한 5분 전, 10분 전에 한 번씩 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동하지 않고 그냥 냉동 상태 그대로입니다. 시작.
시간 얼마 안 남았더니 이렇게 초잰다. 이거 보이세요? 완전 다르다.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로 익었을 때는 이게 부분적으로 갈색이었고 안쪽이 안 익었었거든요. 잘 익은 거 보이세요? 오! 진짜 촉촉하게 잘 익었어요. 이 버터향 어쩔 거야? 아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요리한 건데요. 얘가 좀 늦는다고 하거든요. 보온 모드 해볼게요. 이게 보온인 것 같은 게. 보온 모드 최대 30분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30분 보온 모드. 너무 맛있어요. 필립스 스마트 센싱 에어프라이어 써보니까 역시 좋습니다. 특히 자동 모드 정말 꿀이었어요. 재료만 선택해주고 돌리면 돼서 온도 시간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요. 대신 재료 크기에 따라서 더 익거나 덜 익을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한번 열어보는 게 낫더라고요. 처음 익혀본 게 치킨 남은 조각이었잖아요. 순살 치킨도 있고 닭다리도 있고 막 섞여 있었거든요. 크기가 뒤죽박죽이니까 익힘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럼 장단점 한번 짚어볼까요? 장점부터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는 화력이 진짜 강하고요. 빠르고 골고루 잘 익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오븐과 다르게 열선이 위에만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잘 안 익거든요. 필립스 스마트 센싱 에어프라이어는 바닥에 회오리 모양판이 들어있는 게 다른 제품들과 다르잖아요. 이게 바람을 위로 올려주는 가이드예요. 트윈 터보스타 기술이 적용된 이 제품에서 뜨거운 공기를 위로 올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이 회오리판인데요. 확실히 바닥이 평평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빠르고 골고루 잘 익어요. 그래서 더욱 바삭하고 촉촉했습니다. 거의 뒤집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타는 부분 없이 골고루 잘 익었던 게 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에요. 특히 화력이 비교 불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닦기 편해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오리 모양 바닥이라든지 그릴 모양이라든지 또 바스켓이 크고 그래서 닦기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노노,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닥 회오리판도 모두 분리가 가능해서 설거지도 간편했고요. 바스켓 전체까지 모두 식기세척기를 정식 지원하기 때문에 식기세척기 있으신 분들은 그냥 통째로 넣으시면 됩니다. 위쪽 열판 부위는요, 따뜻한 물을 적신 행주로 가볍게 이렇게 닦아내면은 그걸로 관리가 돼요. 세 번째 장점은요, 유해물질이 덜 나온다는 점이에요. 음식을 고온으로 익혀 먹을 때는 유해물질이 조금씩은 나와요. 되도록이면 줄이고 피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필립스 스마트 센싱 에어프라이어는 트윈 터보스타 방식의 열풍으로 음식을 골고루 빠르게 익혀줘서 아무래도 음식을 태울 염려가 적어요. 감자튀김 같은 것도 빠르고 바삭하게 익혀주면서도 갈변은 또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들 먹일 때 좀 더 안심이 되었어요. 또 코팅 물질에 대해서도 걱정되잖아요. 음식을 눌어붙지 않게 하는 테프론 코팅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 많은데요. 아무래도 유해 물질을 덜 쓴다고 인증된 곳에서 코팅을 하는 게 좋거든요. 필립스 에어프라이기들은 미국 두펀사에 테프론 코팅을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아이들 먹이는 음식 만드는 조리 도구인데요. 되도록 인체에 안전한 걸 쓰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네 번째는 역시 사용이 정말 쉬운 거였어요. 얼마 전에 부모님께 에어프라이어 사드렸었는데 재료 선택하고 온도 선택하고 시간 선택해가지고 작동시키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설정해서 조리하는 걸 무척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필립스 스마트 센싱 에어프라이어는 크림 고른 다음에 눌러만 주면 되니까요. 기계치인 분들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온도와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려운 분들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단점도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첫 번째는 소음과 음식 냄새가 조금 있긴 합니다. 바람이 다른 제품보다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좀 있어요. 에어프라이어라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엄청 시끄러운 건 또 아니에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요. 신생아가 있는 집이나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다용도실 같은 데 놓고 조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에 따라 연기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 이건 단점이라고 할 수 없긴 한데요. 다른 에어프라이어들과 비교가 안 되게 화력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이나 기름 많은 거 그런 거 구우면은 기름이랑 냄새가 뒤로 좀 빠져요. 이건 음식 익히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화력이 강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름기 많은 요리를 할 때에는 두 개의 회오리판 사이에 물을 조금 넣고 조리를 하면은 연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화력이 세고 똑똑한 만큼 다른 기본적인 에어프라이어보다는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 에어프라이어가 대중화가 되면서 저렴한 제품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싼 거 사야 될까요? 그건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렴이 에어프라이어로도 훌륭한 요리 만들어내는 고수님들도 많잖아요. 저는 진짜 돈값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요리가 쉽고 잘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필립스 코리아 소형 가전은 2년 무상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해서 2년은 고장 걱정 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구매 후에 30일 이내에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 보장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애들한테 요리 잘한다는 칭찬도 처음 들어보고 그러니까 진짜 기분이 좋네요. 무엇보다 기존에 사용하던 저가 제품보다 음식이 바삭합니다. 음식이 겉바 속초 하면서도 정말 바삭바삭해요. 비교 불가예요. 요리 바보인 저한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제품입니다. 요리 시간 설정 같은 거 필요 없이 대충 때려놓고 작동시키면 뚝딱 그럴싸한 요리가 만들어지니까요. 요리 똥손은 그냥 제일 좋은 거 사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에어프라이어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역시 살림도 장비빨. 그럼 다음에 또 우리 삶의 질을 올려주는 장비빨로 찾아올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